강원도의 한 겨울 축제장에서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와 또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인지 현장에 가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축제장.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았다는 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한 접시에 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노점들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같은 축제장에서 산 순대입니다.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 전에는 네 배나 차이 났습니다. 왜 가격이 차이 나는 걸까? 해당 상인들은 외진입니다. 이들은 주최 측에 노점 임대료를 현지 주민들보다 세 배 이상 비싸게 냈기 때문에 음식 가격도 그만큼 높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주최 측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다니는 그런 야시장이잖아요, 이게. 현재 들어와서 거기 가서 뭐 얼마씩 내고 거기다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축제장은 인근 사유지 야시장에서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만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권한도 없고요. 사유지를 회사한 권한이 없으니까. 8,000원짜리 슬러시, 만원 어묵의 이면에도 비싼 임대료와 관리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축제 이미지를 훼손해 결국 지역에도 손해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 포천 등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 주민만 음식을 팔게 하고 외진 등의 불법 노점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